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제 희영이야. 틀었어? 괜찮아. 어, 탈린다. 파이어. 나 이 냄새 좋아. 조심하시고. 내일 잘한다. 윤열의 파이어 내일 잘한다. 야. 내가 있어. 아, 진짜요?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이 생일 축하합니다. 마음속으로 기계 해도 돼. 예! 아! 잘 가지고. 순발력이 빠르네요. 정말 붕어 괜찮거든? 리스트 받은 야, 앞에 더 있어.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어깨 집어넣고 그쵸, 예. 밥 먹고 그쵸. 무슨 소음 빌었어요? 아, 말하면 안 빌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저 죄송 주십니다. 힌트 좀만 주면 안 돼요? 힌트요? 네. 저희 HG에 관해서 밖에 안 빌었어요. 뭐야. 지금 제 눈에는 앞에 음식들밖에 안 보이는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오늘 우영이 생일입니다. 예! 돌아가면서 우영이한테 생일이니까 덕담 한번 시켜줄까요? 네, 그러면 이거 좀 먹을 거 펼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럴까요? 형, 근데 저희 정식으로 인사를 안 드렸어요. 아, 안 돼요. 그래,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아,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엠엑스포팀! 안녕하세요, 엠엑스입니다. 와, 여러분, 우영이 형 생일이에요. 그러면 종목부터, 그건 내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리기 형부터 듣다가 하죠. 리드 형은 형님 스파이트 2인당 하나씩 드시면 돼요. 아, 네. 저희가 젓가락 나눠주세요. 그 저보고 소감 얘기하면서 피자 판으로 제 얼굴을 가리시면. 아, 죄송해요. 네. 그 뭐야 이거 펼쳐. 드래기는 공주 주세요. 오늘 잘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안 되겠고. 아, 그 뭐죠? 저 소감을 직접이 한 마리 주셨어. 아, 미안. 미안. 진짜 미안. 아니 아니요. 아, 진짜 미안. 그러면 네, 정신없으니까 우영이가 소감 얘기하고 깔끔하게. 아, 형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 생각에 투마 나 치킨 한 마리 형이고 너 좋은 얘기 치킨 한 마리가 내 생각에 글렀어? 닭다리가 이미 틀려. 이거 달래, 이거 달래. 잠깐만, 잠깐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우영이 생일이니까 우영 왕자님에 부르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다. 왕자님. 야, 나 발음이 안 된다, 바꾸자. 공주님이라 하자. 아, 더 오글거리는 거 없나? 왕자님. 우영님? 야, 우리 여성이 양형 좋아해. 섹시한 우영왕. 아니야. 우영 씨? 섹시 왕자? 큐티 섹시 뽕. 그냥 가정다감하게 우영아라고 불러주면 감사하겠어. 안 돼요. 생일이잖아. 우영이. 야, 양념. 우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네, 너가 하고 싶은. 아, 우영아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진짜 받고 싶은데. 영아. 영아? 오케이, 영아로 오늘 영아. 우영이에게 오늘 하루 동안 영아라고 호칭하고. 이분 네 움직여. 저도 영아. 형. 아, 영아. 저도 포함이에요? 네. 아, 오케이. 알았어. 좋은 인정. 좋은 인정. 영아. 왜이리 영해? 야, 그거, 야, 그거 내 말투 아니냐? 우와, 내 말투 아니냐? 민경이 같이 자니까. 자, 그 뭐지? 내가 좀 배우더라고. 뭐지? 우영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 오늘 되게 사실. 네. 어제 민분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맞아요. 또 진심으로 축하를 받았어요. 저는 또 제 멤버들 또 훈주 형이 스타트로 본인께 전화를 겁니다. 또 엄마, 우영이 오늘 생일인데 축하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하고 어머님께 축하를 받고 시간차로 아버지께 또 축하받고 갑자기 또 이제 우리 막내 아니 우리 민기가 또 자고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를 또 깨워서 전화를 겁니다. 엄마가 우영이 생일인데 축하 좀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민기 어머니한테 축하받고 또 이제 또 종호가 주무시고 계신 또 종호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 전에 우영이가 그 좋아하는 네. 저의 그 아, 종호 친구분한테 전화받았고요. 네. 종호 또 어머니한테 받았고요. 여상이 어머니도 주무시고 계셨는데 여상이 어머니한테 받았고요. 성화영 어머니한테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맞아, 이제 마무리. 그 저희 같이 사시는 메이저님의 어머니까지. 어머니까지. 저희 그래서 컵 좀 다 주시면 안 돼, 빈컵? 네. 근데 제가요 또 생일인데 죄송하다는 말 또 그렇게 많이 쳐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꾸 아,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걸 내가 진짜 달고 산 것 같아요. 나는 생일 때 너처럼 이렇게 축하 많이 받은 사람 처음. 나도. 내년은 다 그만큼 해줄게. 나 혼자서도 그만큼 해줄게. 저는 어제 제가 진짜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이 그 쏘아올린 어머니께 그 생일 축하해드리기 해주기 생일 축하해주기 이게 이렇게까지 파장이 있을 줄 몰라. 근데 어 뭐야 이거 스파게티 아닌데? 근데 어머니분이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 아, 스파게티 나나 먹어야겠다. 여기에서 에이티니 여러분들이랑 네. 네, V 라이브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들 우영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우영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우영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우영이 형이 진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운데 너무 배고파요. 민기 나 좀 물 좀 줄 수 있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 우리 더 필요해. 아, 오늘. 저 이제 식사 아, 그 또 우영이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제가 파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저 끝까지 녹화 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미러볼도 있어요. 미러볼 어. 네 미러볼 있습니다. 미러볼 아 저 네, 네. 아, 젓가락 있구나? 아. 젓가락 드려요? 네 미러볼 있어요. 미러볼 먼저 우영아 너가 먹자 해야 우리가 먹어. 아니야 한 개 먼저 먹어요. 한 개 먼저 먹으면 내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영아 젓가락 드려서 나 그냥 먼저 먹어요. 아 젓가락 그 스파게티 있어서 아니 우영이 주인공인가? 아니 형들 먼저 먹어. 그럼 내가 먼저 먹을게. 아 너 하지 마. 아 젓가락이 필요합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 나 나왔어 먹는다. 아니야. 뭐 맛있어. 맛있지. 그 뭐지? 우영이가 오늘 또 그 아침부터 그 또 이렇게 저는 오늘 우영이 오늘 생일 파티 한다 그래서 저 이렇게 아침에 잠결에 애들이 이제 나가는 이제 애들 옷을 입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차려입고 가나보다. 근데 종종 우영이가 너무 후리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민망해지는 약간 너무 민망해지는. 아 저 이게 좋아하는 옷이라서. 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나름 파티 의상이에요. 아 네. 네. 저 코트가 나갔단 말이야. 후리야 닭다리 하나 닭다리 하나 아 닭다리 이거? 아니 어. 후라이드 후라이드 되게 연기해달라는데? 후라이드 우리 뼈 어떤 거래요? 후라이드 가래 아 너 말고 아 뼈 아, 어. 아 내가 나 중심적으로 해줘야지 너 말고 내 뼈 어디다 버려요? 뼈 나 그냥 어디다 버렸는데? 일단 앞에다 놓을까? 아 세나 자 그 있잖아요 우영 씨가 많이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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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씨, 먼저 가려줘. 우영 씨가 많이 먹지 말고 소통 네. 많이 해주면서. 배고파요. 우리 끼리. 자 그럼 우영 씨가 많이 소통해주세요. 아 다들 먹을 그냥 진짜 먹방을 찍으러 오셨는데요? 아니 저 샵에서 네. 샵에서요? 홍준 형이 아. 입장 있었잖아요. 아 어제요. 네. 근데 제가 홍준 형이 다음날 스케줄 없으면 밤을 잘 새잖아요. 네 맞죠. 홍준 형한테 25일 날 아 형 혹시 오늘 밤 살려고 그러는데 저 생일 때문에 밥 못 쓰는 거면 새로 온다 홍준 형이 진짜 어이없다는 그 정도 왜 김치국 먹어? 김치국 마셔 이러는 거여서 아 아니에요? 이러고 잤어요. 어제 12시만 기다렸거든요. 우영이 진짜 축하해드리려고 그래서 12시 제가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아빠 우영이 생일인데 축하 좀 해달라고. 종원 씨? 네. 아. 오늘 우영이 생일 파티. 아, 먹방 아니고 우영이 생일 파티. 아, 죄송합니다. 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영이한테 미역국 해줬거든요. 홈에서. 아, 잘 먹었어. 맛있더라. 맞지? 소고기가 맛있더라. 제가 점심에 된장국 해줬어요. 홈에서. 멤버밖에 없어. 아 진짜 성환 형한테 아, 그 미역국 갖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멤버들 다 오늘 아침 스케줄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쉬웠어요. 난 좋았어요. 안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보시는 자리가 우영이가 상상해준 자리예요. 아 맞아요. 나는 제일 싫어할 때 아니야. 오늘 꼭 양옆에 형들을 놓고 싶다고. 이거 죽었어. 뭔가 그럼 든든하잖아요. 아 그래요? 종호야 나랑 너를 제일 싫어하나 봐. 아 무슨 말이야. 오늘 두 분이 제일 잘생기셔 끝에 있다. 아 잠깐 내 카메라 봐봐. 아, 예. 나의 진심을 몰라서 너무 자꾸 민기 지금 기분 좋아졌어. 알아. 먹을게. 양념치킨을 여상이 쪽으로 하나 놔주라. 먹을까요? 나 양념치킨 안 먹어. 오예. 안 빼지지? 오케이. 이거 방금. 아 근데 먹을 먹어요. 어? 이렇게 저만 또 막 양념치킨 막 다 먹으면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저 여기 보고 계시네요.
그걸 얘기했는데 좋으신가요? 어 받아주세요. 여우예요? 우리 혹시? 아니에요. 의견이 뭐예요? 거의 궁금한데 왜 궁금한 누가야? 주토피아의 그 닉 닉 닉 아 야 아 저기요 아 네 그 어 여기 와 힘내줘요 평소 어떤 습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뭐지? 그 나무 일보 뭐죠? 나무를 보여? 네. 아, 은행은? 네. 이거 이거. 아니, 영화 스토리아에 나무 문제요. 나 은행은 은행. 은행은. 나 진짜 아니야? 응? 나 저 닮았죠? 아, 민규 오빠 눈에 띈다. 주인공 같다. 혹가는 거다. 어서요. 와, 내 내가. 어서요. 나 그런데 왜 멋없구나. 그런데 왜 멋없어? 머리 불르는 거. 민규 민규 수호 민규 힘들까 수호 있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2일 동안 우영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내 약속 먹어요? 먹어요. 뭐라고 했어요? 영아. 영이라고 부르겠잖아. 아 죄송해요. 영? 영?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영아. 야 그러면 우리 벌칙경 할까요? 영이라고 얘기 안 하면 3분 동안 밥 먹지 말지. 아 오케이. 와 2분인데? 3분 3분 딱 콜? 그러다 아예 안 부르면 어떡해요? 아니야. 하겠죠. 하지 씨. 왜 그래 서운하겠죠? 서운하네. 좋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번에 떡볶이 때는 누가 먹을 때 누가 안 먹고 있을 때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끊지지 않았는데 지금 다 같이 먹으니까 자꾸 얘기가 끊기네요. 저요? 네. 우영이가 오늘 또 댓글까지 저 오늘 먹방을 찍으러 왔는데. 아 저요? 아 아닙니다. 혼자 엄청 먹고 있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 많은 생일 축하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읽으려고 했거든요. 어 저희 멤버들 얘기도 그렇지만 솔직히 우영이가 생일 축하를 받아야 한다.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 마음이 드네요. 멤버들은 무엇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멤버들은 무엇을 선물해 주냐고 그러는데 저희 ATG 멤버들 존재 자체만 한 선물이죠. 프레젠트. 어제 저녁에 그래서 알고 안 해준 거예요. 어제 저녁 12시 되자마자 그렇죠. 저희가 사랑을 많이 줬어요. 네, 진짜 축하 많이 했어요 어제 12시에. 진심으로 다 사랑해 줬지 멤버들. 진짜 막 껴안고 막 난리 났었어요 어제. 고맙죠? 나 그래서 저번 제 생일 때도 생일 선물 뭐 해줬냐고 질문이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8명 생일 선물 다 챙겨줬거든요. 각자 개인마다. 그랬더니 돈이 이제 마지막 우영이 할 때 되니까 돈이 없어. 너무 많이 챙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한 명 챙기고 조금 연습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 생일이래.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올해는. 올해는 더 바빠질 테니 한동안은 선물은 챙겨주지 말자. 어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해줘서 이렇게 재밌게 나누면 안 돼. 선물은 챙겨주지 말자. 그래서 최근에 올 1년은 선물을 저희가 서로 안 해주고 대신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우영이도 생일날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내가 진짜 특별한 거 같아. 진짜 나는 고기 줄 것 같아 그거는. 미역국 못 먹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괜찮아요 못 먹는데 괜찮아요. 아, 자식으로 해줄게. 사실 미역국 얘기도 맛있어요. 인정. 인정? 뒤에서 우리 노래 나고 있는 거 봐. 내가 아니고. 항상 영아 왜 꽃갈 네가 안 쓰고 민기가 써. 민기가 쓰고 싶대요. 민기가 이쁘게 이뻐갖고. 아 이게 우영이도 저랑 둘이 같이 썼는데 우영이가 벗었어요. 나한테 물어 너무 놀았어요. 왜 열심히 했어? 아니 나 우영 나 끌래? 아니 우영 지금 민기가 문자를 한번 쓰니까 꽤 오래 쓰고 있었거든요. 우영이 생일 축하 해준다고 머리에 눌려가지고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 이게 방송 크기 전부터 끼고 있었어요. 맞아. 아 근데 진짜 지금 고민이네. 뭐야? 뭐 먹을지. 야 누구야? 우리 지금 생일 파티. 아 맞아. 아 근데 원래 생일 파티는 피자 치킨이죠. 아, 우영이 부모님께 연락 드렸냐고. 아 연락 드렸습니다. 아 맞죠 맞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맞죠 맞죠. 숙소에 행거가 필요한데. 아 생일 선물을 생일 선물을. 장난이고 어머니한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맛있다. 민기 먹어도 맛있어. 이거 이거. 민기 오빠 오늘은 왜 소심해요? 저번이랑 태심이 많이 나죠. 우영이한테 혼나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아까 우영이 너무 괴롭힌다고 혼났어요. 그냥 솔직히 조용히 있으려고. 우영이 나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이 오빠 혼자 먹방 찍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한 마리 다 알고 사진 찍 버리에요. 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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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는 뭐. 에이티즈기도 에이티즈 덕에 난 항상 행복해.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약간 산이 씨, 산이 씨한테 서운해요. 왜요? 우리 산이 씨 치킨 먹느라 저녁에 바빠갖고 제 생일 축하 좀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다시 우영이 다시 우영이. 선생님 제가 우영 씨 엄청 어저께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한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밤에요. 밤에. 서운해요. 밤에요. 서운해요. 마이웨이였어. 마이웨이 이렇게. 치킨이에요 저예요. 아, 오, 야 여기 우영이에요. 지금 똑같은 질문 있었어요. 뭐야? 치킨이 좋아요, 우영이가 좋아요. 진짜로? 우영이가 더 좋아요. 아, 저 지금 지금부터 치킨 안 먹을게요. 네 먹자, 아, 먹자요. 아, 저 치킨 지금부터 치킨 안 먹을게요. 이제부터 피자 먹는데요, 산이. 피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먹으면서. 어, 잠시만요. 네. 우영이랑 한 사람 손들 들어주세요. 네? 홍중이 형이랑 산이 3분 동안 밥 먹지 말아요. 아, 어렵네. 아~ 왜? 왜? 이거 저희가 벌칙을 정했어요. 우리 오늘은 영이라 부르게 했잖아요. 우영이라 부르면 3분 동안 먹는다. 아, 나 좀 3분 동안 아, 성공하겠습니다. 네. 8시 20분 동안 홍중이 형과 아, 19분이에요. 아 여러분 맞다. 어제 저희가 또 우영이 형 저희가 한번 우영이 빠졌어 6분. 한 번만 봐도 돼. 아 알겠어요. 어제 저희가 또 영이랑 코코를 다녔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 10년 살면서 뜨지는 분인지 알아요? 홍중이 형한테 뽀뽀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역사였어. 이거 진짜. 저 어제 꿈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제 뽀뽀 받아서 아무도 없잖아요 홍중이 형한테. 아 맞아. 정말 우영이랑 뽀뽀가 성감이 어때요? 근데 저도 형한테 뽀뽀 안 했어요. 저는 원래 우영이랑 자주 해서 별로 꺼지팅이었어요. 뭐야 이상하다. 왜 그래요? 아니 자주 해 내가. 언제 언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근데 형이 형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네. 어때요? 그러네 형이 나한테 한 적은 없잖아요. 에이 아니야. 에이. 저희 밥 먹는데 뽀뽀이긴 하지 마. 상상했어. 우영이 너무 천사 같대요. 아 감사합니다. 어 6분. 한번 맞아 한 번. 아 맞아 한번 맞아. 비니 형은 또 오면 안 돼요. 형 이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영아 검도가 뽀뽀하는 동안 내가 뒤에서 야. 우영아, 우영아 했다 너. 우영이. 어 우영이다. 너 먹지 말. 아기들아, 아기들아, 아기들아 나 먹어. 이게 재밌네. 아 정수. 자 그 3분 넘어있다. 1분 넘었다. 그래 1분. 아, 3분 길어. 빨리 드세요. 좀 더 드세요. 아 네. 그 뭐지? 그거 있어요. 종호야, 종호야 너 그만 먹고 소통해. 종호야. 종호야? 아 그 질문 중에 오늘 릴레이 댄스에 왜 종호가 없었냐고. 아. 근데 종호가 그날 수능 보러 갔다 오느라. 아, 수능 보러 갔다 오느라 제가 못 갔어요. 아, 형들 찍으러 갈 때 제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키즈스틱이에요 우영. 어 우영이 형. 네? 그 애교 보여달라고 생일 기념으로. 아 그건 필요하다. 야 한번 가시죠. 저도 했어요 필요 때. 네 애교 보여달라고. 채소다. 자 아 이거 뭐가 있지? 터지. 좋아요. 네. 그냥 할게요. 형 종이 한 종이 줘요. 시작할게요. 1+1은 귀염이. 2+2 있는 귀염이. 3+4는 귀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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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도 귀염이. 귀여워. 5+5도 언제까지 할까? 6+6은 귀염이. 아기 사랑으로 귀염은 받았어. 아기 사랑. 되게 귀여웠어. 아~ 그 영희가 애교를 하니까 어? 아 우영이가 엉뚱아. 아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그 홍준이 형 사복이냐고. 아 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종호도 커튼을 입고 나가고. 네, 저희 이거 다 사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아 오늘 약간 파티 입기구나 그래서 오케이 나도 오늘 좀 차려입어야지 하고 차려입고 나왔는데 우영이가 되게 후레하게 입고 후드티를 딱 걸치고 심지어 방금 전에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러면 뭐지? 이렇게 또 근데 사복이에요. 저희 사복입니다. 맞아요 저희 다 사복이. V앱 때 저희 다 사복이. 아니구나. 가끔 간혹 네, 간혹 바꿔서 그래. 그리고 저희 하트 100만 돌파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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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100만을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 만 명도 돌파했어. 감사합니다. 만 분이 너의 생일 축하해 주시고.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만 분이 이제 치킨을 주문하실 거야. 야, 1분 지났죠? 네, 드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저녁 안 되신 분들 치킨과 피자. 어, 여러분, 드시고. 여러분. 네. 네. 야자 게임 해줘요. 좋아요. 아, 네. 아, 야자 게임. 아, 싫어요. 너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자주 해요. 아, 그래요? 오늘 나중에 딸 하나만. 어, 뭐 그래야지. 그래야지. 자주 한다고요? 그러면 야자 게임 말고 우영이가 아 그러면 제가 하트 공략을 할까요? 오, 좋다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하트가 300만? 150개? 100만이에요? 100만이요? 100만이요? 250만을 돌파하면 뭐, 우영이가 원하는 그 뭐 게임이나 우영이야? 원하는, 우영이야? 아, 아, 아 야, 어렵네. 영이가 원하는 네. 아, 그럼 영이가 최고가 되는 야자 게임을 하죠. 아, 아 오케이. 네. 네. 영이가 왕인 왕 게임 어때? 아, 그니까. 아니, 너, 너가 로봇이 뭘 찍으면 보여줘야 돼. 아, 와. 지금, 좋아요, 좋아요. 나인다. 네, 지금 구해봐야 돼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저 왕대기 주세요. 250만이에요, 250만. 왕대기 주세요. 그러면, 우영이가 왕이잖아요. 네. 우영이가 마음대로 서열을 한번 정해봐. 아, 아직 아, 그래. 어. 250만 넘으면 그러면 어, 하는 걸로 돼. 우영이가? 내 꼴찌는 야, 우영이가? 오. 말해도 돼요? 네, 말하셨어요. 먼저부터 한번 말하셨어요. 네. 맨 꼴찌는 7등부터 우영이까지 잡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맨 꼴찌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걸 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그 사람이 소리를 바뀌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따가 운동하고 하니까 이따가 250만 넘으면 아, 그래요? 어, 넘으면? 또 넘으면? 네. 넘으면. 난 들어도 몰라. 가소절벽 얘기야. 아, 윤호가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신났어. 댓글에 여상오빠 성오빠 말 좀 해요. 아 얘기 좀 해요. 얘기하고 있으면 자 다 조용히 해요. 둘만 얘기해요. 말 성호 형 두 분이서 홀스 말 성호 형 조용히 두 분이서 조용히 와 이 스파게티 면으로 땡겨 아 전 좋아요. 성호 형 먹을 수 있다. 한번 빼빼로 게임을 한번 빨리 해. 아 뭐 피자 좋아하는구나. 피자 좋아해. 너 지금 할 것 같아. 뭐 터질 것 같아. 이게 그게 아. 있어요. 이게 이번에 가득 키워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아 빨리 뿌려줘요. 많이 뿌려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 이게 민기가 아까도 지금 삐져서 들어온 게 뭐냐면 아까도 계속 우영이를 너무 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영이가 뭐야 우영이 제가 썼잖아요. 놀리지 말라고 좀 안내주세요. 네, 좀 짓궂게 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네? 사랑의 게임이라고 아세요? 아니, 아 뭐. 알아요. 그게 사랑의 게임 제가 규칙해 드릴게요. 아, 설명해 규칙해 드릴게요. 아, 그냥 해달라고 사랑의 게임이란 어떻게 하냐면요. 네, 네. 제가 윤호 형한테 사랑이라고 외쳐요. 형 윤호 형 사랑해요 이러면 윤호 형이 만약에 받아들였다 듣고 있는 건가요? 어. 네. 만약에 윤호 형이 받아들였다 아, 네. 그러면 아. 윤호 형은 저한테 다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여상 형한테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계속 만약에 형 싫어라고 계속 해요. 싫어. 형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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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정이 딱 터지잖아요. 또 형이 진 거예요. 아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웃으면 안 되는 거 딱 그런 벌칙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말문이 막히거나 아. 웃음이 터지거나. 약간 좀 어이가 없다든지 약간 그런 표현의 제스처를 취하면 그사람이 벌칙인 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또 종호 학교 다니니까 이런 또 재밌는 네. 게임도 알고 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몰라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자 해보자. 좋아요. 그럼 우영이 형부터 시작하죠. 네. 우영이 형부터. 사랑해. 싫어. 사랑해. 이러고 받았다면 어떻게 받아요? 아 그냥 형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해 하는 거 같아. 오케이. 여상아. 싫어. 주변 사람이 웃어도 안 돼요? 네.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당황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아 여기 여기 벌칙 있어요? 아니 다 벌칙 뭐 할래요? 벌칙 뭐 할래요? 벌칙. 아 진짜 웃겨. 여기 약간 음료수 먹는 것 같으니까. 아 음료수 사오기? 음료수 사오기. 오케이 오케이. 근데요. 근데 아 강렬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네. 다 먹고 먹는 거. 드라이 아이스 보관되고 있어요. 네. 왜 왜 왜? 아니 민기 지금 너무 소심해졌어. 왜 그래도? 내가 자 같이 한 번 더 민기 구경. 자 시작합니다. 민기 구경. 누구죠? 네. 야 민기야 자신감을 가져. 한 건 너 민기 우경. 제가 하나 더 시작해. 어. 갈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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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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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어. 사랑해. 사랑해. 싫어. 야! 홍준호.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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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빵 네 번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러면 우영이는 심판하고 그래 볼게 볼게 한번 우영이가 터진 사람이 아, 그래, 그래. 가는 거예요. 우영이가 우영이 고른 사람 가는 거예요. 어떤 걸 더 불러? 자 원래는 말 없는 게임이 아니라 원래 007빵 007빵 하면은 내가 맞잖아. 그러면 양옆에 있는 사람이 으아 으아 어 근데 내 원래는 그 말은 안 되는 말은 건데 말이 없이 그냥 띡띡띡띡 어 용 오케이 빵 해서 아 네 번째 가르친 사람이 네 번째 가르침 당한 사람 옆 사람이 아 양옆 양옆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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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탈래요? 저만 해도 돼요? 오케이 BGM 싫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런 것들 이거 때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돼? 아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그 마지막 빵을 다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이해하셨죠? 이거 진짜 빵? 네 진짜 빵. 진짜 빵. 진짜 빵. 웃으면 안 돼요. 자 빵 봐주세요. 네. 밀리면 안 돼요. 네. 아, 미안해요. 웃지 마. 웃으면 그 사람 탈락이야. 네 진짜. 네. 우리 그래도 애플 때 웃는 사람이 탈락이 아니면 걸리는 사람이 둘 다. 둘 다. 둘 다. 어 끝날 수 있다면 돼요. 끝날 수 없어서 시작할게요. 네. 야 잠시만 진짜 미안한데 너무 하다가 뒤 양념 튀겼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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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요? 조금 이따 정리하는 걸로. 아, 죄송해요. 이렇게 이걸도 말하면 안 돼. 아 그래. 근데 우영이는 안 하는 거지? 네. 오케이. 시간이 미안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야! 야 이거! 야 산이가 벽에 데코레이션 했네. 와. 야 유클리어 고맙다 야 왜 야 이것만 딱 보면 다시 시작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 내 꿈 같은 거 같기도 한데
안 주워줘. 아니 아니 나 사니 거야 사니 거야 사니 거야. 사니가 나 양념치킨. 형 내 자리 내 자리. 형 여기 형 여기 너. 죄송해요. 대표님만 부르면 돼 대표님. 어 죄송해요. 대표님 죄송해요. 대표님 죄송해요. 와 대표님 방송 대표님. 대표님 왜 하시다가 이게 무슨 냄새지? 대표님 죄송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우리 태양이 아니라 태양 아니야. 어 고마워 영빈이 형. 하지게 빨리. 아 제가 집에 있는 그 신발에 칠하는 페인트 가져올게요. 내일 멍 좀 더 올라와봐. 아 대표님 죄송해요. 댓글에 그래서 언제가 그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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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원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형 오늘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장소가 너무 흉수하네요. 그리고 야, 우리 애들 좋아. Let's go. 근데 음료수 안 가도 됐을 것 같은데? 쿨한데 쿨하네. 쿨한 좀 올려줘. 그냥 누구 한번 보내고 싶었어요. 이것도 윤호가 얘기한 거지. 아니 게임하니까 재밌다. 윤호야 좀 더 재밌는 게임 없어요? 좀 더 재밌는 게임 있긴 있는데 여러분 하트 몇 분 마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하트가 몇이에요? 아 하트요? 아 181만 150이에요. 오 과연 왕게임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 게임하면 안 돼요? 게임 너무 재밌는데. 한 번만 더 게임하면 돼요. 책상 치지 마시고요. 네. 아, 동물의 한국에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다음 기회에. 네. 자, 민기부터 자기소개 할게요. 파지세는 나의 동물의 자기소개하기. 나는 야. 가나요? 이걸로 가나요? 나는 하울. 나는 너희. 나는 우연. 나는 마스. 나는 로아. 나는 우노. 지금부터 시작! 이 학부터 시작! 우노 넷! 우노 로고 셋! 로고 아니에요! 왜? 셋!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게임을! 나 내서 들었어. 정우아 좋은 게임! 굳이 근데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면 돼. 네, 음료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종아야, 너 예명 뭐였어? 신우. 신우 선수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자, 음료수 담아놓고 이따 꺼낼게요. I am round. 자기소개하기. 자, 민기부터 자기소개하기. 나는 이야. 나는 하울. 나는 럭키. 나는 우연. 나는 마스. 나는 로건. 나는 우노. 나는 신우. I am ground. 신우부터 시작. 신우. 민기네. 아니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이스크림 사 오겼어. 봤다. 처음 봤잖아요. 아이스크림 있어요. 있어. 진 사람은 빼고 시작하기. 진 사람 메인. 이거 다음에 할게요. 마지막에 한 명. 그러자. 두 명을 뽑아서. 여기 치우고 오! 그 아직도 와요! 진 사람이 치우! 두 명! 아 나 왜 게임 못하지? 와요! 잠시만요. 아이스크림 못 먹어? 아니 먹었어.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나는 물티슈 넘긴겨. 자 두 명 선별하겠습니다. 자 진 사람 두 명 치우기. 저 이하는 아 이하는 물티슈 이야. 자 진 사람 두 명 치우기. 준비! 자 잠시만요. 네 저희 그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거는 트위터 방송에서 아, 천천히 네, 저희가 이름이 예명이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네, 예명. 네, 예명을 가시고? 아, 예. 아, 뭔지 모르시는구나. 예. 이게 저희가 그 타 SNS 방송에서 저희가 이게 그 여덟 명의 그 예명이 뭐였냐 지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명이었던 걸로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시작을 해주세요. 네. 이게 또 TMI가 저희 여덟 명이 예명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예명으로 활동하기만 했다. 자 윤호 안 민망하게. 근데 더 웃기면 여기서 저희 팀이 신세계 이야 하울 맞아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다시 시작할게요. 네, 신세계 팀 시작할게요. 다시 예명이란 거를 네. 에이티즈 사람다. 에이티즈 사람다. 정답게요. I am the 아우 콜라 드시네. 아 괜찮아요. 시작하면 돼요. I am the 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우연 넷. 우연. 시우 넷. 시우 누구예요? 어떻게 한 번을 못 넘는 거야? 아 제발. 아 너 오늘 생일이니까 한 번.
하나만 말해. 알았어. 너가 신우, 신우, 받침 먹게 하는 거. 신우, 신우, 알았어, 알았어. 시 받침 먹는 누. 맞지. 아니야, 신우야. 신우, 나중에. 잠깐만, I am ground 우연부. I am ground 우연부터 시작. 로건 넷.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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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 하울 셋. 하울, 하울. 아니 들어봐요. 아니 천하, 천하, 그거 궁금한 게 있어. 아 네네. 천하, 여기서 왜 치는 거야? 야야야. 우리 한번은 옵니다. 알았어.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이기면 하울, 하울, 하울 이렇게 했잖니. 아니 왜 왜? 아니 그래. 그러니까 너의 변명이 우리를 웃게 하면 이해해줄게. 네? 아까 변명했는데 다 웃었잖아요. 아 지금부터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딱. 아 그러니까 나는 무릎을 치려 했는데 무릎이 안 나와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래서 나는 하울 셋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 단지 하울, 하울 이렇게 했었던 뿐이야. 아 이게 가상차가 나오는 거. 아니 우세.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러면 너 그러면은 킹콩에서 고릴라가 이러냐? 아니 근데 여기 갑자기 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이자 이거 우리 형 봐주니까 넌 이제부터 여기 쳐. 여기 쳐. 너 끝날때까지 쳐. 그쵸? 그쵸?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만약에 너 세 번이면 시작할 때 팍! 팍!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팍!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너 탈락이야. 알겠어. 야 얘만 보고 이렇게 해. 어 야 나 소화 안 되냐고. 아니야 아니야. 자 I am ground 바로부터 시작! 아우제 아우라 야 불!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게임에서 나 혼자 티토로 남으면은 아 그래도 같이 감수 없어. 왜냐면 한 명 아웃되면 바로 끝이야. 끝나요. 네. 한 명만 더 하든 그 둘이서 치면 돼요. 그렇지. 하긴 같이 해야 돼요. 자 우영이가 법이에요 오늘. 네. 갔다. I am ground 로건부터 시작. 나온 거 아니야? 로건부터 시작. 하울 둘. 어 네. 너 왜 안 했어? 아니. 아니 이거. 들어봐요. 아까 여기 쳤어. 근데 엎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쳤어. 아니 안 돼. 그만 그쳐. 아니 안 돼. 그만 그쳐. 아 미안해. 그쳐. 영희 씨, 영희 씨. 제가 네? 지금 그러면은 우리 둘이 할 테니까 네. 한 명만 더. 아 그래 한 명만 더 줄까요? 그래. 좀 빨리 치우고 하는 거야. 그래. 네. 자, 둘이 같이 해요? 네. I am. 아 그럼 지금은 이거 다 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아 좋아요.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빈 빈방자리. 들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 저기로 가시죠. 저기로. 네. 자, 네, 오늘의 주인공 우영 씨를 네, 한번 모셔보고 한번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 앉아 보시죠. 네. 여기 앉아 들어 보시면 돼요. 네.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그 비추고 있는 이 그거에 네. 이쁘게 나오네요. 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영 씨 오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200만 박수 쳐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우영 오빠 너무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아, 해피 버스데이 from 러시아. 아, 땡큐. 네. 땡큐 러시아. 네. 저기 뭐죠?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 잠시만요. 네. 네. 오늘 대환장 파티야. 네. 생일 파티를 가장한 대환장 파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네. 대환장 파티도 멤버 H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자, 생일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 아 우영이 내추럴한 모습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리얼 100% 내추럴했는데. 네.
자, 우영이 오늘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 오늘 엄청 많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나요? 아, 220... 아, 몇 분? 16,000분이 보고 계세요. 아, 16,000분이 또 이렇게 많은 축하 주셔서 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받는 축하도 되게 감사하고 또 저희 또 제 생일도 18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게 돼서 18! 아, 네, 지금 흡사 18즈 회식 자리를 보고 계시다고. 네, 아, 그리고 저희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멤버들 먹으면 항상 재밌거든요. 네, 아, 오늘 우리 저희 좀 쌩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후드 지퍼 완전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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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고장나요. 아, 네. 아, 여기에 이게 저희가 어느 순간 신조어가 생겼나 봐요. 뭐예요? We treasure you라고. 네. 뭐 약간 보물 된다. 아, 우리, 약간 네, 약간 그 뭔가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우영이 가, 잠시만요. 우영아 노래 좀 달래요. 노래를 달라고요? 네. 아, 요즘 뭐 네. 우영 씨 이거 좀 약간 꽂혀 있는 아, 노래예요. 아, 저희 또 멤버들 조금만 아시는데 저희가 샤맨댄스 선배님의 노래를 좀 제가 또 빠져서 갖고 아, 네. 네. 제일 듣는 건 샤맨댄스 선배님 노래. 네.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이라고. 아, 한 소절 불러 주실 수 있어요? 아! 아, 왜? 오! 야, 네, 아, 네.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네, 자, 우영이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홍중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대신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영, 아. 선생님 고생하신 분들 한번 쳐주세요. 아니. 우영아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너로 내 세상이 행복해. 와, 아, 좋은 말이네요. 와, 이거 V에 끝나고 네. 비트 선배님의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노래 꼭 들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종훈 씨가 불러주세요. 그럼. 아, 그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네. 자, 그 뭐지? 네, 그 우영. 근데 인터뷰 언제까지? 네, 아, 이거 끝날 때까지. 아, 오케이. 끝날 네.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좀만 기다려. 아, 두 개만 더 받을게요. 네네. 아, 우영이 오빠 생일월 귀여워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아, 제가 대신 깨물겠습니다. 네, 깨물었어요. 아, 네,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거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영이는 보물이야. 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제 트레저군요. 네. 여러분도 저의 트레저입니다. 고양이송 불러줘요, 우영 오빠. 고양이송이 뭐예요? 고양이송을 내버려주면 저희 다 치우셨나봐요? 네. 다 치우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네, 맞아,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네, 네.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잠깐만요. 아,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잘생겼어요. 아, 네. 미안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자, 오케이.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는 건가? 자, 진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구만. 효우와 우영상로 탄조비 데스. 탄조비 데스. 그러면 이제 다시 자리를 치주세요. 우영이. 다시 놓죠? 네, 우영이 다시 자리를 치주세요. 형! 네? 노래 기억났어요. 뭔데요? 축하해, Happy Birthday to my love. 10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난 것처럼 변하지 않기를 난 매일 설레기는 너는 약속해 이런 노래 너무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나도 노래 불러줄게 이 노래 기억난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사랑스러워. 이비가 한번 자 아이스크림 먹자. 난 너를 원해 한 조심하세요.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차가워요. 이거 찬물에 넣으면 연기 나는 거 아세요? 아 알죠. 저 약간 분위기 있게 한번 찬물에 드라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제가 다라이에다 물 떠올게요. 네 다라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갈아요? 갈아요. 아, 세수 때야요. 갈아요, 세수 때야. 사투리. 저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네. 뽀뽀 파티야. 아, 이거야. 그거를 뽀뽀. 미안. 아니야, 그거 하지 마요. 그만해요. 죄송한데 휴지 좀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나와도 돼요? 여기요? 우영아. 상관없어요. 우영아, ATG에서 잘생긴 순위 알려줘요. 아, 정말 제가 나 대답했어. 네? 나 잘생겼네. 정말 저 형 진짜 똑똑하다 형. 저는 형 잘했어요. 나 똑똑하죠? 네 잘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1등은 객관적으로 진짜로 아 객관적으로 지금 원래 막 저희가 막
구겨지는 모습 말고. 아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으로. 아 주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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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건 제가 또 알 수 없으니까. 네. 주관적으로. 이제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 이렇게 할까요? 샵에 아, 잘생긴 순간. 아, 형 아, 샵에서 메이크업을 다 마친 순간. 알았어. 아 형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요. 내가 우영이 형 먹어요. 알았어. 아 정민아 부담스러워. 민트 초코를 먹을래.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저 드렸어 저. 드렸어. 이거 먹어. 아니. 그래 갖고 와. 한 스푼 풀까요? 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네. 저 잘생긴 순서 알려주세요. 네. 아 저 한 스푼이에요. 야 너 다 먹어라. 다 먹어라. 한 스푼이야 한 스푼. 다 먹어라 정민아. 이거 한 입 넣을 수 있어요? 아 한 입. 안돼 안돼 안돼. 한 입 넣고 먹으면 인정. 아 쓰러져 쓰러져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다 못 먹잖아. 어, 나 이거 먹어. 안돼 아까워. 너 보시는 거 아니야. 뭐나 먹어. 제가 그래서 생각한 주관적인 제 잘생긴 순위는 그래. 메이크업 한 후 홍준 씨. 아 집중해주세요. 형이 몇 순위인지 몰라요. 아 일단 1등부터 하는 거예요? 몇 등부터? 아 그러면 빨리 불러주고 끝내게요. 아 그래서 1등부터 할게요. 아 1등부터면 제가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 기대해주세요. 하지 말자. 1등 할게요. 네, 1등 여상이. 예. 어, 1등은 바라지 않았어. 2등. 맞춘다. 유노. 아, 야, 이거. 2등 한 글자 얘기해봐. 2등 형. 아, 맞았다. 3등. 우리의 군달러스. 아, 메이크업 한 모습인데. 3등. 종호씨 기대해 주세요. 이노. 예. 됐어. 됐어. 여기부터 비슷해 다. 4등. 기봉중령. 오! 5등! 정우영! 오! 6등! 야, 너 바로 옆에 있어. 엄청 좋고 그래. 야, 5등이야? 아, 아니야! 나 몇 등이야? 종아 힘들어! 아, 5등 최상! 오! 5등 최상! 종아 힘풀어! 종아 힘풀어! 종아 힘풀어! 6등! 아, 나 서운해! 상이라요. 아 미안 상이. 아 너 혹시 꼴등하라. 너 정우영 꼴등하고 우리 유치. 와. 너 꼴등한다. 와 꿈길 그리. 6등. 애들아 6등. 아 추천해줘 6등. 레몬. 어 6등 갈래? 다 6등 강조. 와. 와. 빰빰빰 빠바바. 6등. 가지고 안 돼요? 6등. 최정호. 아. 네. 7등. 풍민기. 아, 나 안 해. 아, 내가 꼴등이. 아, 왜? 나 안 해. 야, 내가 그래. 내가 꼴등이야. 아, 내가 꼴등이야. 아, 내 그래. 그럴 수 있지. 영화 늦었어. 아, 내가 이거 질문 누가 받았어? 내가 민기가 받았어. 민기 이런 거 좋아해. 너 250개네. 아, 250개야. 어, 50만이에요? 우와! 여러분! 달성됐습니다. 250만. 내가 막대입니다. 아, 뭐 꼴등 아니야. 나 250만 됐어요. 나 자 이제 시작할게요. 우영 씨가 룰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자, 네. 우영 씨의 룰이 그대로 저기 집중 좀 해주세요. 1만 거죠. 여러분, 네. 그 민기 씨 잠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게임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 하세요. 아까 하고 싶대요. 별로요. 아니 하루에 텐션이 몇 번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야 하면 돼. 미 강건너 민기우경 박수세 강건너 민기우경 자 민기가 생각하는 외모 순위 1위부터 8위까지는 내가 정말 왕 아니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삐지 못해 내 왕 게임 못 해요? 네 하면 돼요 네 어 왕띵 자 이제 룰을 정리해주세요 우영 씨가 말한 룰이 곧 그 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영 씨가 왕이에요 저는 아 룰 정하기예요 네. 내가 꼴등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형, 야 앞으로 외모 순위 하지 마. 하지 마. 지금 해줬어. 여러분 저희 에이티즈 모든 멤버는 다 잘생겼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외모는 주관적인 거예요. 팬분들께 한번 여쭤봐요. 팬분들께. 나 컨텐츠. 아니요, 양물 볼래.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건데 또 우영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 민기야 넌 내 목표니까. 네, 저는 민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너가 제일 좋대. 네.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그냥 야 우리 아버지도 좋대 아 진짜로 우리 아버지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영이와 민기의 친해지길 바라를 보고 네 어디 말 본 거 같아 진짜 삐꼈어 진짜 삐꼈어 아 진짜 아 왜 아 일로 와 아 일로 와 자 이제 민기 초코 가위 먹으러 깨웠잖아 내가 지금
너 미드 조금만 나 지금 레인보우 샤베트까지 지금 그냥 호흡 관계 많아요. 아 해야 돼요. 저 공약이라서 해야 돼요. 아 그러네. 자, 그러네. 자, 아 게임이 뭘 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현 씨가 지금부터 룰을 정해 주실게요. 네. 네. 이건 진짜로 룰이지? 저를 그냥 우현이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영희랑 안 부르면 가차 없이. 아 네. 가차 없이. 종호에 딱밤을 맡겼어요.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아, 이건... 지금부터 영희라고 안 부르면 네? 딱밤을 맡습니다. 그러면 종호 영희님 좋다. 영희님 좋다. 네 영희님 네. 벌써 왕이신 거예요. 네 너 나다음 너. 너, 나담, 너. 예! 영희님 순서만 하겠습니다. 너 그래? 네? 영희님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이렇게. 알았어 그럼 너 이거 다음 아 감사합니다. 영희님. 어? 어? 마사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나 아프게 하면 너 꼴등이야. 영희님 만약에 저 절종우가 영희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네 네? 영희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 내려가죠. 아 종훈 종우가 안 했을 때요. 종우가 딱밤 때린 거잖아요. 네. 아버지 아, 종우가 영희님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분명한데 딱밤 맞을까요? 본인이 본인한테 아 다음으로 딱밤 센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저희야. 어 다음 아마 딱밤? 윤호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못 들고 이거 잘 들려. 틀리면 안 돼? 저 이거 딱밤 기 99. 알았어 그럼 종호 종우가 어게 씨에 종호 카메라 해야 되고 기현 삼중 센 아 오케이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다음. 영희님 네 알죠? 근데 영희님 저리 와봐요! 영희님 어? 근데 지금 약간 이런 대화로 올라가면 어. 다 영희라고 부르네. 약간 저희의 좀 아까의 그 환장 파티가 좀 있어야 그래서 만약 아니 아니요 저는 영희님이 혼자 독주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만을 들키는데요 방송의 재미를 위하여 저의 딱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너 말도 마음에 안 들어. 너 가서 키워줘. 어디서 영희님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영희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영희님이 시키신 거니까 저는 다 하겠습니다. 영희님 이걸 봐야 됩니까?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신 거 같습니다. 영희님 어? 제 영희님이 민트초코 먹으시라고 제가 지금 레인보우 샤베트 엄청 열심히 먹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나요? 결국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에요. 너 가서 이쁜 표정 세 번 해. 아 다시 들어가. 아 제가 그냥 들고 다니겠습니다. 영희님 어? 추우신가요? 아니 더워. 괜찮으신가요? 응 더워. 성화형 에어컨 어딨죠? 네 영희님 성화형 영희님 하지 마요. 네? 성화형 형들은 그냥 영희라 해도 돼요. 아 영아 영아 고마워. 영희님 더우 시도가 있어. 인간 에어컨이 더워. 야 엎어줘. 잘했습니다. 잘했어 역시 너 진짜. 영희님 성화님의 말을 그 목소리 듣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화. 네 영희님. 아 성화 죄송해요. 성화 형. 네 영희. 야. 영아. 영아랑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아. 주세요. 노래 듣고 싶어요. 우리 성화 형이 발매한 노래.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너 콜스. 어 코러스였나요? 어 코러스였나요? 이거 대역죄입니다. 대역죄입니다. 아 그거 진짜 아파. 종아야 아 뛰었어요 이분이 뭐니. 너 원래 힘에 5%만 써갖고 맛만 보여줘. 맛만 보여줘. 맛만 보여줘. 이걸로 할까요? 맛만 어 이걸로 해. 맛만 보여줘. 아 5%도 그럼 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종아야 종아 얘도 때려. 아 알겠습니다. 영희님 당 떨어지시죠. 아 영희 나 이런 거 싫어해. 영희님 그러면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하고 둘 중에 어느 손으로 너 왼손잡이지 종아. 네. 오른손으로 만담대기로 이 네 번째 손가락 아 네 번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코러스를 넣은 죄밖에 없는데 코러스 대역죄입니다. 네 번째 좋아 좋아 네 번째 손가락으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민기야 이만 따줘. 네 아니 이만은 보여줘 봐. 네 하자마자 김준호 세수기 역할 찍어주세요. 네 역할 들어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맞는 거야? 아니 코러스밖에 안 들었어요. 코러스 대역죄야. 마음에 안 들었어. 자 민기 코러스 거기 맞았어요. 민기 코러스 그렇게 잘 넣었는데 참지 않았습니까? 네. 코러스 대역죄입니다. 네 번째는 기운 거야. 산이 찍어. 야 너 형이 너 100% 지금 5%만 써야겠지. 네 5%였어. 이너 종호 딱밤한 대 때려. 네 안나. 아 제가 이게 5%였다는 걸 어떻게 지금 살살 때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게 5%. 제가 봤는데 15%. 15 오케이. 야, 키랑 15%야. 이거 15%인 거야. 제 딱밤은 약간 좀 색다르거든요. 네.
니만 안 받고 딴 데 맞으면 너가 맞아야 돼. 아, 5%. 아, 5%.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에 됐어! 왜 어, 주먹으로 맞은 거 아닙니다. 전혀 이걸로 안 맞았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그거 할까요? 홍준이 잠깐 카메라 내주세요. 아, 그,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에 네. 오! 야, 주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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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진짜 비싼 건데! 아! 가지고? 야, 송민기 너 자꾸 마음의 소리 할 거야? 너 나가! 너 나가 송민기! 이 바보 여기는 잘 아이스크림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허벅지 이렇게 잡았어, 속분을. 여러분, 여러분, 에이핑이 분들께서 애들아 때리는 거 말고 다른 거 하자고. 아, 그래. 아, 맞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님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네. 죄송해요. 아, 댓글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본 거 같다. 이렇게 나만 맞고. 여러분! 이렇게 나만 맞고? 나 안 해! 나 안 해! 나만 지금 반말하세요? 지금 반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송구하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요자. 그럼 여기님 막 드리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어? 네. 다, 우리 나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아,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 아이스크림 브랜드 게임 있잖아요. 네. 아, 네. 그거 한 번에 몇 시킬 하죠? 아, 아니요, 네, 그 에이티즈, 에이티니, 쏘리.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좋다. 신기하다. 32가지 다 같이 하자. 근데 그 게임 이름은 괜찮죠? 아, 그래요? 그 게임 이름 괜찮아요. 그래요? 저도 몰라요. 연관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이게 레인보우 샵이 돼, 괜찮아. 에이티즈 에이티니 쏘리 원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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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러다 여기 아니야 괜찮아요. 막 그렇게 아 몰라. 여러분 여러분 자 게임 합니다. 에이티즈 에이티니 쏘리. 아 잠깐 괜찮다. 추천점만 줄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책상 치시면 안 돼요. 자 네 하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나 이거 그때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아 아니 근데 끝에 사부터 해야 돼요. 아 자, 세 개씩 아 네 좀 해주세요. 숫자를 게임왕 정현호 자신마다 세 개를 세 개까지 말해주세요. 게임을 하나를 말해도 돼요. 숫자를 말하는데 일단은 결과는 31을 마지막 외치는 사람 지는 거예요. 아 진 사람 뭐예요 형님? 여기 댓글에 벌칙을 네. 하나 써주셨는데 홍준이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걸린 사람이 멤버들한테 단체로 뽀뽀가. 아, 네, 그거 하지 말자, 뽀뽀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그만하자, 됐어. 아, 자꾸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어떤 거 돼요, 뭔데요? 아, 예,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뽀뽀는 처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아, 뭔지 알았어요. 자. 뭔지 알았어요? 네. 벌칙, 아, 내가 범인데 뭘 치고 내가 안 아, 벌칙 정해주세요. 우영, 벌칙. 우영님이 정해주세요. 형이 말하는 줄 여인님 벌칙을 그 댓글 중에 한 개에다 선택해서 벌칙을 하는 게 어때요? 그건 조만 범위네. 만약에 좋은 벌칙이 있다면 벌칙을 써주시면 네, 챙겨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홍준이 형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할까요? 네, 쏘리원 아, 네, 알겠습니다. 연습게임이에요, 연습게임. 아, 실전이에요. 저희 바로 실전이에요. 자, 에이티즈 에이티니와 함께하는 파이오 쏘리 원 1, 2, 3 뭐예요? 왜 리듬만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2, 3 네. 4, 5 6 7, 8, 9 10, 11, 12 14 14, 15 16, 17, 18 19, 20, 21 8, 8, 15 22, 23, 24 25, 26, 27 설마 영희님을 보내겠어요? 29, 27 오, 다네. 끝났어. 마음은 민기네. 아니죠, 영희님이 백성을 보고하사 네. 31까지 말해주세요. 30이면. 네. 아니, 아직 벌칙이 없었어요. 제가. 아, 벌칙이 뭐죠? 벌칙 네. 바꿀래? 왜요? 30을 말고 100으로 할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명이요! 바꿀겠습니다. 30, 30, 32. 돌아갑시다. 35, 잘 가시고. 그거 하지 마. 36, 37, 38, 39, 40, 41, 42, 43. 다 세 개씩 외쳐야 되는 거야. 44, 45, 46, 47, 48, 49, 50, 51. 50이 50점 멋있다. 55, 56, 57, 58, 59,
이거 언제 끝날까요? 60, 62. 63, 64, 65. 아, 예, 63, 64, 65 맞네. 몇까지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규칙을 조금 바꿔봐도 될까요? 네. 그 팬 에이트니 분들의 요청입니다. 네. 조금 더 귀엽게 스토리원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 알겠어요. 아, 좋다, 좋다. 알겠어요. 네. 더 얘기할 거 있어요. 공유형이 원했어요. 아니. 아니, 그냥 뭐 더 좀 더 권위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있어요. 민기 일어서 멋있는 척 생각하세요. 민이 일어서 멋있는 척 생각하세요. 안 멋있어. 배신자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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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반영입니다. 역시 못까지 했죠.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벌칙을 써주시면 저희가 여기 써주신 벌칙으로 그 하도록 할게요. 네? 벌칙을. 네, 지금 65까지 왔나요? 네. 네, 100까지 하니까요. 벌칙을 그 사이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 되지? 누가 근데 벌칙을 누가 정해요? 여기 지금 여기 그 아이가 그걸 누가 제가 건의할게요. 이걸로 이거 보고. 네. 66. 왜 그러지 민기? 그걸 모르는가 봐. 됐어? 나 오늘 진짜 싫어나 봐. 이거 왜 이거? 아니야, 야 귀엽고 얘들아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는 거야. 네, 그냥. 지금부터 귀엽고 갈게요. 귀엽게 올 역시 인조. 아, 귀엽구나. 역시지. 나 끝났어. 아, 나 오늘 왜 이러나? 너 오늘 왜 이러나? 67? 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뭐, 웃으면 안 돼. 귀여운 거 못한다, 벌써. 68? 69, 70? 71? 이게 안 웃으니까 더 이상해. 노래 많이 해서. 자, 굳이 추가할게요. 안 귀여우면 지는 거예요. 네. 야, 노래 비질 71까지 했습니다. 네. 72 73 74 자, 홍준씨 가시죠. 가지 말라. 75 인정. 75 너무 많네. 인정 인정. 아, 네, 여기 벌칙 하나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진 사람이 우영이 밥 사주기. 오, 오. 네, 그건 지금 할 수 없어요. 아, 아, 그럼 뭐 나중에라도 인증샷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 다시 건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괜찮아. 잠깐만요. 우영이라고 했어요. 어? 아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우영이가 저한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아, 영희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영희 대원님 죄송합니다. 영희님. 홍중용 걔들 이렇게 바꾸는데 왜 홍중용한테 몰라? 근데 여러분 게임은 언제 해요? 지금 몇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100까지 가요. 74까지 갔습니다. 아, 74요? 네, 74부터 다시 해주세요. 저요? 네. 네. 귀엽게입니다, 귀엽게. 75 76 아니야, 홍중용이 75 77 맞은 거 그, 아, 그냥 가죠. 우영 씨가 그냥 벌칙을 골라주시면 아, 그래요? 네, 영희 님이 벌칙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해볼게요. 네. 78 79 다음 뭐지? 80 뭐지? 숫자예요. 다음 뭐지? 보고 가자. 한 번 뛰봐. 좋아, 형 오늘 노래도 쉽지 않게? 신나 81 82 파티 땀! 나와주세요. 저 형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몇 번 했지? 84. 왜? 여러분 여기 다가오고 있어요. 85, 6, 7. 오케이. 우리 근데 88. 아, 잠깐! 아, 네, 좋아하는 숫자 세 개예요. 아, 오, 아,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오면요! 89 90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습니다. 90이요. 89 90 91 홍준도 세 개예요. 잘 가라. 92 93 94 저는 재밌었죠? 95
96, 97. 아, 잠시만요. 근데 벌칙 뭐예요? 벌칙 안 찾고 있어요. 아, 왜? 야, 잠시만. 야, 게임 하다가 죽을 수 없잖아. 야. 아, 잠시만. 어떻게. 영희를 보시는 거. 아, 근데 여성가 지금 두 개 안 부르면 영희님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영희님을 위해서 자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죠. 네. 98. 넘겼어요. 어, 정했어요. 네. 아, 벌칙. 네, 우산에, 우산에. 아, 일단 벌칙 먼저. 벌칙하는 사람도 정해줬어요. 벌칙 먼저. 제 생일에 기재. 제 생일. 프리랩. 네. 어. 지금 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100까지 아니 100까지 안 해치면요? 아, 지금 그 우영 씨가 자화 작품명을 자기 축하. 야, 우영이 잘 태어났고. 야, 이, 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너무 잘 태어났고. 그럼 이 게임 끝나는 순간 마음 게임도 끝나는 걸로. 아, 왜 이걸로? 아, 왜? 그러니까 좋은 시간 갈게요. 재미를 접근하자. 자, 일단 애견 제대로 불러주세요. 네, 19. 아까 죄책감을 좀 기다려봐주세요. 끝인가요? 끝인가요? 끝입니다. 와! 자장대 보여주십시오. 바로 가시죠. 재축 자장대. 야, 뒤에 뒤에 여기 그 영희님. 영희님. 바로 가시죠. 쇼미더머니 세븐 지금 시작합니다. 아아아아아. 요 끼리끼리. 렛츠 끼리. 아끼 끼리끼리. 카카 빼시 뱅뱅. 요. 내 이름은 우영. 우영 레오. 이거 카메라 했거든. 아, 잠시만요. 아, 아니야.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에요. 묵치기 빡치기 김치 볶음. 내가 이 팀에서 맡고 있는 섹시 순위는 진짜요. 요. 와우! 뱀! 야, 여러분들 오늘 축하해주셔서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야, 우영 널 보여줘! 우영! 댓글에! Show me what you got, boy! 댓글에 래퍼 우영 개립 하셨어요. 야, 처럼 처럼! 야! 우영! 할 수 있다! 너의 멋있음을 You can do it! 보여줘! You can do it! 야, 오늘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고맙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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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서 감동받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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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우리 에이티 때문에 우리 에이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go man let it go go man 이제는 우리 숙소로 go 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이거 목걸이 쓰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목걸이 쓰면 딱 확실히 하고. 자, 아, 네, 저... 민기 씨 랩 랩신 랩왕 민기 씨 네. 심사해 주세요. 제가 이거 맞아 우영이 들어. 제가 뛰지도 못한 그런 랩이었어요. 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해주세요. 와. 뻥뻥뻥뻥. 자, 그러면 우영 씨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와, 씨. 해냈어!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영맨! 라인 라인 너무 신선해 나는 너무 영광이고 오! 영광! 영광? 진짜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지 않고 What? What? Oh man! Uncle man! 야 난 너를 안고 man! Yeah! 당연하지 않고 man!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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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에코 안 쳐. 형 남쪽에서 에코인데? 야 우리 카메라 보고 있잖아. 우리 카메라 보고 있잖아. 예요. 우리 에이티즈는 스스로 고 할 거기 때문이고. 아, 야, 한 번 더 커지고. Because 한 번 더 커지고 다시 한 번 더 Let's go. 야, because 우리 형준이 형 리더고. 예, 야, 리더 고. 야, 리더. 리더 배려고 잘 어울리고, man. Man, 이 go. 우리 에이티즈 고, Let's go. 와. 자 그럼. 뿌뿌뿌뿌! 아, 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 시간이 났어요. 네, 저희가 좀 오늘 또 우영이 생일이라서 다들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이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짜 감사 인사 네.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20번째 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에이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 고!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에이티즈가 다 같이 노력해서 꼭 자연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파이팅!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1년 뒤에 보렴! 응, 내 5초 이제!